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씨입니다. 평소에 쿠션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저도 간편하다 보니까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에선 쿠션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도 한 끗 차이로 조금 더 퀄리티 있고 더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 끗 한 끗 차이로 쿠션 제대로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제 피부 표현 어떤가요? 피부 표현이 조금 텁텁해 보이진 않나요? 제가 평소에 하기 쉬운 잘못된 방법들로 쿠션을 발랐는데 오히려 이목구비가 더 잡아 보이면서 커버력이 좋게 바르려고 했던 건데 피부 표현이 텁텁해 보이면서 요철이 강조돼요. 어떤 방법으로 발랐냐면은, 자, 잘못된 방법 체크리스트에 갈게요. 첫 번째, 오래된 퍼프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양 조절을 하라고 해서 덜어냈지만 결국엔 커버력을 위해서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린다. 세 번째, 눈이나 입가나 피부가 얇은 부위를 생각하지 않고 고르게 전체적으로 발랐다. 여기에 해당되신 다면은 쿠션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고쳐가면서 쿠션 예쁘게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짠! 반쪽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발라보려고 지우고 왔어요. 메이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 스킨케어나 선크림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은 바르는 방법을 좀 더 집중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쿠션을 바를 때 한 끗 차이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이 퍼프인데요. 아무래도 이 퍼프에 먼저 덜어져 있던 양, 그러니까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전에 사용했을 때 남아있던 양을 먼저 덜어내주셔야 됩니다. 휴지에 덜어주셔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먼지가 나지 않는 키친타올을 좀 더 추천드려요. 꾹 눌렀을 때 꽤 많은 양이 나오죠. 이 양이 피부에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공기랑 접촉하면서 좀 더 굳어있던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올라가겠죠. 그럼 그 부분이 조금 더 텁텁하고 예쁘지 않은 피부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꾹꾹 눌러서 전에 사용하던 양을 덜어내줍니다. 두 번째 한 끗 차이 팁은, 얼굴 전체에다 덜어놓고선 펴바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촉촉한 쿠션일 경우는 좀 더 괜찮지만 이런 세미매트한 제형의 쿠션일 경우 빠르게 마르면서 그 부분이 떡지고 두껍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부분 따로따로 나눠서 올릴 겁니다. 일단 첫 부분으로는 볼 먼저 올리도록 할게요. 퍼프에 손가락을 짱짱하게 끼워주신 다음에요, 고르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옆쪽에서 양을 덜어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덜은 양으로 어떻게 펴바르냐가 또 중요한데요. 피부를 보면은 피부가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들이 있어요. 손으로 만져봐도 알 수 있고요, 아니면 눈으로 봐도 딱 봐도 아 여긴 살이 많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이 피부가 두꺼운 부분들은 파운데이션을 많이 올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얇은 부분들은 그만큼 힘이 없어요. 이 많은 부분에 많은 양을, 적은 부분에 적은 양을 올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올라갈 부분은 이 볼의 가장 두꺼운 광대 쪽부터 살짝 올려서 두들겨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이 많은 여기 턱 끝 부분 있죠? 이쪽도 만져보면 약간 살이 통통하게 있거든요? 이쪽까지 연결을 하면서 살살살살살 두드리면서 펴발라줄게요. 요렇게 발랐으면요, 이제 퍼프에 막 커버력을 올리겠다고 또 덜지 마시고 이 퍼프에 남은 양 전체로 나머지도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안쪽까지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운데 손가락에 조금 더 힘을 줘서 모공 부분은 살짝씩 밀어서 모공 커버를 해주세요. 특히나 이 코 옆쪽은 정말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조금만 많은 양이 올라가도 바로 피부 화장이 되게 두꺼워 보이거든요. 적은 양으로 살짝씩 밀어서 모공 커버만 해준 다음에 살짝 두드려서 밀착력만 높여주는 정도로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남은 양으로 다음번에 연결할 곳은 이마입니다. 이마도 마찬가지로 만져보면 바로 뼈가 닿을 정도로 피부가 얇죠. 그래서 남은 양으로만 피부 톤을 맞춰주신다는 생각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가도 정말 적은 양으로 살살 밀어주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거의 톤만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아까 잘못된 쪽을 보시면은 피부를 바르면서 이 얇은 눈가까지도 전체적으로 그냥 다 똑같이 바르다 보니까 눈가에 이렇게 꼈거든요. 이 눈두덩이는 피부가 주름도 많고 정말 얇기 때문에 많은 양을 올리게 되면은 100%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 살짝만 밀어주면서 한 겹 올리는 정도로 발라주세요.
자, 요렇게 되면은 퍼프의 남은 양이 거의 없어지는데요. 이때 남은 양으로만 이 피부 외곽 쪽을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사실 저는 거의 외곽 쪽은 잘 안 바를 때도 많은데요. 요쪽에 조금 트러블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까지만 가려주시고 더 큰 트러블은 컨실러를 사용해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까지 발랐는데도 커버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만 아까 덜어놨던 여기 양 있죠? 요거를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요렇게 싹싹 덜어서 조금 더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쿠션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위치에 따른 양 조절에 따라서 이목구비가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트인 느낌, 그리고 입체감이 좀 달라 보여요. 이렇게까지 바르고 나면은 끝인데요. 사실 요새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마스크를 쓰다 보면은 이 밀착력이라든지 묻어남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프를 한 번 더 키친타올에 꾹꾹 눌러서 양을 제거해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퍼프로 한 번 더 두드려서 밀착력을 높여줄게요. 사실 요거는 이 퍼프에 닦아내는 게 조금 귀찮을 경우에 그냥 여분의 다른 스펀지 퍼프를 이용해서 두들겨 주셔도 되거든요. 일단 퍼프 한 개로 바르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키친타올에 한 번 더 닦아봤어요. 똑같은 쿠션으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바르기, 반반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렸는데요. 피부 메이크업을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스킨케어, 선크림, 아니면 메이크업 후에 파우더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쿠션만으로 더 예쁘게 바르는 방법을 소개해봤어요. 날씨 너무 덥고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실 텐데 얇고 자연스러운 피부 메이크업으로 예쁜 피부 표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 나, 멋진 너. 안녕.